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기자입니다. 방탄단이 음악 역사 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실패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2월 2일 서클 차트는 방탄단이 지난 2013년 데뷔 이래 발표한 모든 앨범들의 누적 판매량 합계를 발표했는데요. 서클 차트는 한국 음악 콘텐츠 협회가 설립한 뮤직 차트로 한국의 빌보드 차트라고 불리는 최고 권위의 K-POP 음악 차트입니다. 서클 차트 발표에 따르면 방탄단이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1일 현재까지 총 10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탄단은 지난 2013년 데뷔 이래 2월 1일 현재까지 앨범 누적 판매량이 총 4천만 장을 돌파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클 차트에 따르면 방탄단은 국내 음악 역사 사상 최초로 총 앨범 판매량이 4천만 장 돌파한 유일한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탄단 모든 멤버들이 군에 입대해서 본격적인 군 복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음악 역사 사상 최초의 대기록 수립한 것인데요. 방탄단의 역사적인 대기록 수립을 전해드리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열광적인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군 복무에 들어간 방탄소년단이 전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2025년 하반기 완전체 컴백을 기다리는 전세계 모든 팬들이 이 같은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